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제 이 정도면 나는 감당할 수 있고 남들보다는 네. 조금 더 빨리 네. 어떻게 진입하는 금액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위에서 사시겠죠. 네. 그 지금은 아니다. 당연히 지금은 아니죠. 네. 네. 4월에서 한 6월 정도 이때가 네. 조금 위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이런 얘기는 이렇게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2017년도 정도 가격 수준을 생각을 하는데 뭐 굉장히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2018년만 돼도 네. 또 어떤 분들이 2018년 얘기하시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그게 올까. 네.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근 과거의 일이고 매우 가까운 최근에 그런 가격이었고 실제 그 가격에도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던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가장 최고점의 가격을 경험하고 그게 나의 정말 자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저항감이 있는 거죠. 네. 2017년 가격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 엘리트 네, 잠시 10억이죠. 네. 아, 10억대죠. 네. 10억 초반. 그러면 아니 10억이죠. 10억. 10억이에요. 네. 아, 그러면은 엘리트가 사실 둔촌주공보다 입지가 좀 좋다고 훨씬 좋죠. 네. 훨씬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둔촌주공이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인플레 같은 걸 좀 감안해서 뭐 10억 초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그러하고, 왜냐하면 어떤 잠실 지역을 사시는 분들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주택이라는 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이제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리고 한 8억에서 10억 사이의 가격을 꽤나 오랜 기간 해왔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많이 떨어져도 사실은 이제 실수요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유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래서 이제 저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투기적인 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투기적인 시장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번에도 그 SBV가 이제 일단락 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성장주 쪽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 사람들이 아, 이거 더 무너진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연준이 다른 정책을 할 거다. 뭐 이런 방향으로 보니까 그럼 다시 이쪽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쪽으로 또 돈이 몰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산시장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라서 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다시 이걸 번복하는 형태를 했다가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아까 그 PIR 그거 네. 질문 드려보면은 이거 PIR을 네. 그 자체를 좀 그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PIR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00% 그거를 이것만 갖고 판단한다 이런 건 아닌데 사실은 참고 자료로서 어떤 기준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자기 소득을 연소득 대비해서 주택가격의 비율이니까 그 자기 소득 연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내가 이 집을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린다. 그걸 갖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100%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안에서 레버리지도 활용을 하고 이게 자산가격의 상승분으로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그 PIR로 산정되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100% 판단할 수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네. 크고 주택시장이 꾸준히 상승을 보여온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더 그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더 단축되는 느낌? 뭐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폭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만은 봐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일견 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그러면 주택시장이 우리 과거에 계속해서 상승했다고 해서 이게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많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축적을 했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시기에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시기에 당연히 어떤 신식의 주택에 대한 니즈가 생기고 그 주택이 바로바로 공급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떤 희소성 때문에 올라가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간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은 우리가 이제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든 상태에서 어떤 투기적인 유동성의 측면에서도 있었고 투기적인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네.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누구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제 주택시장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주택시장의 수요는 결국은 내 옆에 있는 가게가 수요를 최종 소비자인 거예요. 네. 그럼 그 최종 소비자가 내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치에 그 주택을 소비해 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맞네요. 굉장히 그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 소득이 있고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주택을 소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하는 것.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최종적인 소비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내가 이제 노후를 여기서 보내면서 이걸 통해서 뭐 주택연금을 받는다든가 어떤 자산으로서의 활용하기 위한 목적 뭐 이런 걸로 주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생애 주기별로 꼭 거기에 살아야 되지 않는 수요들이 생기잖아요. 뭐 꼭 서울에 직장이 뭐 직장을 다닐 때야 직장 근처에 꼭 있어야 되고 애들 교육시킬 때야 당연히 애들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막 엄청나게 여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자산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안전장치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고 있는 건데 주택시장이 지금과 같이 너무 과열돼서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이 되는 시기를 이제 쭉 겪으면서 그럼 과연 이거를 내가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나중에라도 다시 이거를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네. 이런 시장의 흐름이나 트렌드의 변화를 생각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집을 사용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전세를 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누군가 사용해줘야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사용해주는 비용 자체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전세금을 내줄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유지하고 전세금을 계속해서 되돌려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 나는 자산이 이만큼 있다고 믿고 있고 내가 그거에 맞춰 살고 있는데 오히려 뭐 2년이 지나면 전세금 받았던 것 중에서 뭐 1억을 더 빼줘야 되고 뭐 2억을 더 빼줘야 되고 이게 계속 도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과연 이걸 유지하는 게 맞을까? 정말 이게 오를까? 이런 시장이 올 거거든요. 지금 네. 이제 과열된 시기를 거쳤으니까 사실은 조정의 시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L자형 장기 침체 곡선을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의문점들이 네. 하나 둘 정말 그런데 하면서 네. 집을 살려고 하는 게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아,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간평사님이시니까 현장 분위기를 잘 알 것 같은데 네. 그 PF 관련해서요. 뭐 PF가 지금 수면 아래에서 터질 게 막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도 막 미디어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하시는 정보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PF 시장을 주도했던 게 주로 네.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이제 PF 사업의 브릿지론이라든가 뭐 본 PF 이렇게 가는 과정에 많이 개입을 했고 거기서 수수료를 많이 받고 또 네. 그만큼 성장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들이 보통은 이제 땅을 매입하는 단계부터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매입을 할 때 자기 자본의 비중이 많다고 하는 경우가 30% 정도 되고 보통은 5%? 10%?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 자본 비율이. 네. 근데 땅을 매입하는데 서로 이제 부동산을 만들어서 팔기 짓기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본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요. 그 지역이 원래 기존에 뭐 100만 원 하던 지역인데 내가 여기를 이제 PF를 통한 어떤 개발 사업을 하려고 매입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이 아니라 뭐 130만 원, 150만 원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매입을 보통 해놨거든요. 그럼 이 땅을 근데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만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을 네. 통해서 브릿지론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을 계약금에 대해서 받고 다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사업 계획을 실행을 하고 네. 이제 본 PF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이 브릿지 단계에 있는 땅들도 엄청 많고 PF로 못 간 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 돈을 빌려줘야지 사업이 가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제
기존에 빌려줬던 집단이 있고 또 새로 누군가 이걸 받아주는 네. 집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리파이낸싱이 돼야 되는데 아. 그러면 기존에는 뭐 한 5% 7%에 빌려줬으면 아. 지금은 뭐 12% 이렇게 해도 해준다고만 하면 땡큐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장이 되기만 하면 네. 일단 몇 개월은 또 연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연명을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은 사업장들은 이제 공매나 뭐 이런 조금 더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땅을 인수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PF 시장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자금이 돌질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축소되는 네. 상황인데 그러면 시장이 부동산 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 우량한 회사들도 있고 막 회사채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이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여기다 빌려줄 수도 있고 저기다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제일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 PF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단기 PF ABCP에 돈 들어가게 됐던 게 정부가 체안펀드의 규정을 상해서 그러니까 어겨가면서 그러니까 바꿔가면서 사실은 돈을 지원해주고 정부가 이렇게 지원한다니까 니네 만들어서 해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거잖아요. 얘도 이런데 지금 깔려있는 수많은 사업장들은 더 돈 구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걸로 너무나 뻔히 보이니까 정부가 지금 선제적으로 뭐 PF를 장기 PF 저기 보증을 HUG에서 해주면서 이제 전환해줄 테니까 뭐 이런 자금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뭐 하겠다 이런 대책을 벌써부터 내놓는 이유가 네. 이게 걷잡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돈 빌려준 데가 다 뭐 보험사, 금고, 네. 뭐 저축은행 뭐 이런 데들 뭐 이런 데서 많이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터지면 금융권의 어떤 부실 부분으로 불거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겪었던 뱅크런 또 요즘 뱅크런은 엄청 빠르잖아요. 모바일로 바로 맞아요. 뱅크런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연명하고 있다. 근데 연명을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엄청난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이걸 다 연명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부분이 안 발생할 거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네. 대구 같은 경우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뭐 뱅크런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대구에서 그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일부 돈을 빌려준 PF 사업이 부실이 확정이 된 거죠. 부실화되는 게. 부실이 되면 이 부실을 충당하기 위한 충당금을 쌓아야 되잖아요. 금고 자체에서도. 근데 그거를 그 지방 단위에서 자기들은 그거 쌓으면 아예 또 등급이 떨어져 버리니까 못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법정 싸움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계속 돈을 맡겨야 되느냐. 사람들이 불안감이 자극이 되고 그럼 뱅크런이 오는 거고. 예. 사실은 이게 근데 여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에 지금 만연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국처럼 또 막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면 그렇죠.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런 네. 나라도 아니고. 아 그러면은 언젠가는 조금 뭐 터질 확률이 항상 수면 아래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이죠. 네. 아 그러니까요. 저도 몇몇 기자분들 네. 제가 실명을 거론을 못하지만 네. 4월에서 한 6월 정도 이때가 네. 조금 위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이런 얘기는 이렇게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정부에서 막 자금을 마련하고 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전 범위를 커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위기가 연쇄적으로 주르륵 터져가지고선 완전히 나라에 위험이 오게 하고 진짜 네. 우량한 기업마저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려고 네. 그 중에 뭐 대마불사로 거론이 되는 회사들은 살리기 위한 자금을 쏘겠죠. 근데 다 살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 자체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고 그 지방의 부동산 그 PF 사업들을 버려놓은 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오히려 또 보증도 안 되고 하니까 더 자금 조달이 어렵고 아예 이제 부실 사업장 또는 이제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으로 낙인 찍히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또 막 뉴스를 보니까 중도금 네. 5억 한도 대출도 막 푼다고 그러고 네. 규제를 계속 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런 좀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푸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면 네. 결국은 부동산 PF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물건을 팔아서 여지껏 빌려 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누가 사주느냐? 가게가 사줘야 돼요. 그 물건들은. 그 가게가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풀어주면 근데 가게는 이거 사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빚을 내서 사는 거죠. 네. 이런 구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이걸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터지지 않으려면 누군가 사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규제 완화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무주택자분들이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꼭 지금 살 필요는 없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없고. 어차피 내가 정말 내 집을 마련해서 뭔가 안정적인 걸 원하고 근데 그 집을 살려면 내가 평생 모은 돈 플러스 앞으로 벌 돈을 다 투입을 해야지 가질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사람들이 엄청 조급해하는 거예요. 그 영끌이 일어났던 이유도 사실은 내가 오늘 안 사면 맞아요. 나만 이 자산 가치 상승해서 소외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를 오래 했고 이랬던 시장을 오래 경험했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미 다 지금 엑시트 해가지고 다 현금 주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가늠자 2017년 가격을 좀 보면서 꼭 그때가 사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제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제 이 정도면 나는 감당할 수 있고 뭐 이 정도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어떻게 진입하는 금액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위에서 사시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당연히 지금은 아니죠. 네. 네.